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목요일 밤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잘했습니다. 남자 500m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지만 남자 계주와 여자 1000m에서는 불운이 계속됐습니다. 함께 결승에 오른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가 코너를 돌다가 부딪히며 넘어진 겁니다. 먼저 김형렬 기자입니다. 최민정과 심석희 대표팀의 쌍두마차는 준준결승전을 각각 조 1위로 통과했지만 준결승전부터 힘겨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최민정이 선두를 달리다 무리하게 파고드는 중국 취준이와 부딪혀 맨 뒤로 밀려났습니다. 심석희가 2위, 최민정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취준이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며 우리 선수 2명 모두 극적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선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선수 모두 하위권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두 바퀴를 남기고 맨 뒤에 있던 최민정이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바퀴에 코너를 돌면서 3위로 달리던 심석희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는 엉켜 넘어져 펜스에 부딪혔고 그 사이 네덜란드 슐팅을 비롯한 나머지 세 선수가 가볍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둘은 다시 일어나 레이스를 마쳤지만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 최민정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웃으로 나가는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여자 선수로는 12년 만에 3관왕을 노렸던 최민정의 꿈은 깨졌고 심석희는 소치에 이어 두 대회 연속 개인전 노골드에 그쳤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